그 지대에 저는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가 하고 있는데, 두개 붙어 있는 게 강력자석이에요. 강력자석이라서. 강력자석 두개 하고, 요거 이제 자석판, 문방구에서 파는 조그마한 요런 자석판 있거든요. 그건데, 그걸 이렇게, 이게 원래 있는 접착제는 약해서 양면 테이프로 해서 이걸 접착을 시켜놨는데, 그리고 이제 핸드폰은 요 케이스 속에 요 자석판을 넣었어요. 케이스 속에 자석판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딱딱 붙게 만들었는데, 케이스를 열어보면 여기 자석판이 들었죠. 자석판 들어가서 저게 지금 붙거든요. 이렇게 하면 아주 간편하죠. 완전히 안 떨어져요. 뭐차 아무리 흔들려도 이거 안 떨어지는데. 근데 단점이 있어. 이렇게 하면 무슨 충전이 잘안 돼요. 나는 지금 여기다가 붙일 데가 없어요. 여기 붙였는데. 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어디 붙일 데가 있겠죠. 여기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지금 비상 깜빡이 넣을 때좀 애로가 있는데. 그 외에는 뭐 아주 좋아요. 거의 완벽해. 이렇게 만들었으면.